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좋아하는 분들로만 엄선해서 저희가 오셨습니다. 우리 또 정말 예쁜 언니 최민희 언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노영희 변호사 팬입니다. 팬. 서로 지금 팬으로 하고 있어요. 자, 그다음에 두 번째. 오늘 정말 여러분이 너무너무 기다리고 예뻐하는 우리 김남국 의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야, 진짜 막 반짝반짝 빛이 나네요. 얼굴도 점점 잘생겨지고. 아이고. 요즘 뭐 누구 애인 있어요? 어머. 그게 살이 빠졌어. 살이 그러니까 너무 쫙 빠져가지고. 화면이 잘 나올 거야. 아. 사실 내가 처음에 우리 김남국 의원님 변호사 할 때 아는데 그때 정말 포동포동 너무 예뻤는데 좀 많이 빠져가지고 좀 그러긴 해. 난 개인적으로는 좀 포동포동한 사람을 좋아해. 죄송합니다. 개인 취향을. 자, 그다음 우리 또 이 저기 대선워의 우리 또 터줏대감입니다. 우리 곽동수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곽동수입니다. 얼굴이 핀 건 곽동수. 그러니까 네, 맞습니다. 얼굴이 네. 왜 이렇게 폈어요? 아, 요즘 작정하고 컨디션 좋게 몸 만들고 있는 중이에요. 체력이 좀 있어야지. 왜 뭐 하려고? 있어서. 너무 그 싸우려고? 변이 번지수가. 아니 작정하고 요즘 몸 만들고 있어요. 정말로 체력 없으면은 이 대선에서 쓰러진 것 같고. 나는 막 찔러서 그런 줄 알았는데. 아니요. 막 찔러서? 그 무슨 뜻이야? 요즘 신경 쓰고 하는 건데. 왜 잘생긴 사람한테 관심을 좀 많이. 왜 이러시죠? 최고의 또 전문가세요. 네. 맞아요. 진짜. 네. 시사계 뭐 초창기인 거죠. 제가 얘기했잖아요. 어느 날 우리 동네 보수적인 그 과일 가게 아저씨. 내가 너무 무서워서 말도 못 걸어. 그런데 이 아저씨가 아주 크게 팟캐스트를 듣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유, 또 가로세로 연구소 듣는구나. 그런데 목소리가 네. 아는 목소리야. 박동수 TV였던 거야. 그러면서 그 아저씨가 막 있는데? 이재명 후보 칭찬 이거 아닌데요? 네. 이거 아니고 원래 저 앞에 걸 뽑아달라는 거였는데 괜찮아 괜찮아. 이거 제가 출력해 왔는데요. 이거 복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이렇습니다. 네. 김남국 의원이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저는 네. 이미 있습니다. 이게. 좋습니다. 네. 자, 그리고 자기는 이거 칼라로 가지세요. 아, 네, 감사합니다. 제가 하나 궁금한 게 있어요, 곽 선생님. 네. 왜 털을 수염에 기르는 거예요? 얼굴이 약간 큰데요. 네. 그 믿지 않으시겠지만 평생 나이보다 어려 보여갖고 저는 손해보고 살았다고 생각합니다. 동년배 남자들 좀 만만하게 보거나 와. 말 놓거나 이러고 전혀 동의할 수 없는데 너무 재미없어. 이해가 이해가 안 가는데 노잼 왜 물어봐서 누님 노잼 아니 우리가 재미없게 물어보면 제가 재치기 대답해야 네, 되는 네. 거 아니에요? 좋아요. 이제 빨리 시작해요. 그냥 할 수 예. 없어요. 뭐 재밌게 해보자. 우선 처음에 공작이 판친다야. 시작하시죠. 자, 지금 우리 채팅창에 와 정말 우리 크크크 수염 간지 김남국 의원님 응원합니다. 뭐 화팅 점잼 잼잼이니 같고 이런 다 있습니다. 네. 누님들이 놀리는 재미. 아 맞아요. 근데 사실 저는 누님이 아니에요 저분한테. 네. 왜? 나를 누님이라고 생각하지? 아니 제가 누님이에요. 네. 하지만 수염은 지저분해 보여. 이게 제일 저는 가슴에 와닿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예. 저희 어머니하고 취향이 같으십니다. 저희 어머니는 방송할 때마다 그놈 수염 좀 깎으면 안 되겠냐 이게. 본인은 검은 수염? 저는 검은 수염이요. 그게 길러? 아니 기르진 않고요. 레이저 제모를 해야 돼요. 매일 아침마다. 레이저 제모는 이게 아침에 뭐? 하고 나면 아침에, 저녁에 예. 또 자랍니다. 거뭇거뭇하니까 맞아요, 네. 아, 젊다. 거의 연예인들 전현무 정도 돼야 이 받는 건데 지금 보면 수염량이 상당해서 엄청나요. 한 이틀만 안 깎으면 무슨 고민이냐 소리 들을 거예요. 네. 주변 사람들이 저게 턱밭이 좋다 이렇게 턱밭이 좋다. 자, 오늘 텐션이 좋습니다. 네, 수염 얘기만 5분을 했다는 거. 네. 네. 근데 참 확실히 젊은 애는 다르네. 레이저 데모를 하네. 네. 좋습니다. 자, 얘기해 볼까요? 우선 첫 번째, 저 이거 정말 놀랐어요. 근데 다들 다루지를 않더라고요. 그 박철민 씨 있잖아요. 네, 네. 뭐 자기가 국제 마피아 행동대원이라고 주장했던 그 사람이 이준석 그 코마트레이드 대표에게 10억을 주겠다.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네가 아는 대로 다 까라 뭐 이렇게 했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 지금 제가 입수한 또 다른 정보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제가 입수했다 그러면 양심에 찔리고 열린 공감 TV에 제보가 들어왔다고 합니다. 네. 그 대선을 앞두고 나름대로 각종 다양한 그 조작 이벤트를 준비 중이다 어딘가에서. 그래서 그것을 취재 중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게 상상 초월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아직은 말씀드릴 수가 없는. 그런데 확실하게 나온 게 하나 있는 거죠. 지난 그 국감을 뜨겁게 달궜던 그 국제 마피아. 국제 마피아파? 네, 그 주인공 박철민이 네. 이준석 코마트레이드 대표에게 10억 줄 테니까 이재명과 관련한 비리 다 불어라. 뭐가 있다고 얘기를 해다오. 뭐 네, 그러니까 비리 다 불어라. 업건 이건 다 불어라. 근데 그게
기록으로 남아있다는 거 아닙니까? 기록으로? 그걸 요구한 것이. 네. 지금 그게 세계일보 보도입니다. 경이로운님, 이재명 암사시도 루머도 있답니다. 이거 너무 루머 같은데. 일단 지금 코마트레이드 쪽에서 나왔던 건 네. 10억 원을 투자하겠다라고 얘기하는 동시에 당신이 갖고 있는 그 이준석 코마트레이드 대표가 갖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 우리가 이미 다 갖고 있기 때문에 협조하지 않으면 큰일 날 거다. 그런 협박도 같이 덧붙이면서. 국민의힘에서 가지고 있다. 뭐 이렇게 말했다는 네, 거잖아요. 그렇게 얘기하고 있으니까 제대로 처리하지만 이 과정에서 우리 아버지가 그쪽 당 관련돼서 시의원도 했었고 그걸 강조했었다라고 하면서 오늘 고발 조치 법적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그리고 윤석열 후보가 잘 돌봐줄 거다 뭐 이런 얘기도 했다고 네. 제가 들었어요. 그거는 무슨 말이에요? 그 안에 들어있는 얘기. 협박과 회유를 동시에 같이 했다라는 그런 어떤 폭로를 한 거고요. 이제 KBS 보도를 통해서 이미 이준석 전 대표가 본인이 이제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를 받는 동안에 표적 수사를 받았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 폭로에 이어서 폭로 2탄인 건데요. 지금 이제 박철민이라고 하는 그 조폭이 계속해서 서신을 몇 차례 주고받으면서 계속해서 여러 가지 이제 함께 본인이 뭔가 조폭과 관련되어서 이재명 후보가 연루되었다라는 것을 터뜨리자라고 하는 것을 일방적으로 뭔가를 하자라고 했다는 것. 그러니까 예. 이준석 그 코마트레이드 대표에게. 예. 근데 어떻게 그분이 안 넘어갔대요? 그분이 보통은, 사실 그 10억 정도에 그러니까 그 정도 뭐 깜짝 안 해요. 1조면 모를까. 그분이 뭐 그렇게 돈이 10억이 없어서 그런 분도 아닐 뿐만 아니라 그리고 모든 사람이 다 돈에 넘어간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사실 난 좀 그렇게 생각하는 건 어떻게 합니까? 근데 이분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예.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 이준석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그 KBS 수사를 KBS 보도를 보면 수사 받는 동안에 굉장히 오랫동안 검찰의 조사에 불려갔었어요. 네네. 그래서 이제 저희 의원실에서 출전 기록을 확인을 해보니까 한 83회 정도를 막 불렀더라고요. 엄청 많이 불렀는데 거부를 했는데 계속 부른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그걸 그런 어떤 조사에서도 다 거부를 했고 그러니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그다음에 이제 그렇게 거부를 하니까 캐비넷 속에 묻어뒀던 무혐의 처분을 했던 사건을 검찰이 꺼내가지고 기소하고 무죄가 났어요. 그런데 그렇죠. 또 다른 사건을 또 무혐의 났던 것을 또 기소해가지고 보복 기소했던 것. 그리고 가족들까지 막 위협하고 그랬었잖아요. 그 여러분이 지금 유시민 전 장관, 유시민 작가와 관련하여 채널 A 사건? 예, 네. 채널 A. 그게 채널 A 사건이 아니고 검언 유착 맞습니다. 여러분 누가 검언 유착이랑 똑같아 지금 이 국제 마피아파 행동 견인이라는 사람 얘기하는 게. 네, 그래서 제가 네. 저는 검언 유착은 맞다. 이게 형사적으로 책임을 어디까지 물을 거냐다. 그래서 검언유착 의혹 사건이라고 늘 주장하고 다니는데 그때도 보면 이철 대표가 거의 자기가 추가로 또 다른 걸로 그 별건으로 기소됐다. 그런데도 그 끝까지 없는 일을 있다고 말할 수는 없다. 그런 분이 계세요. 그러니까 이번 과정에서 아마도 우연한 분들이 확실히 있군요. 네, 그쪽 검찰의 조작적 수사를 하는 분들은 네. 깜짝 놀랐을 거예요. 이준석이나 이철 같은 분이 있다는 걸. 그러네요. 다 한만호 씨나 뭐 그런 식으로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그런데 그 일반적이잖아요, 솔직히. 그런데 두 명이나 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상한 분들. 어떤 쪽으로든 끼고 싶지 않다. 선거 개입하고 싶지 네네네. 않다. 이준석 전 대표는 이렇게 확실하게 밝혔고 확실한 거는 최민희 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네, 대표를 불러다가 엄청나게 압박을 가하면서 괴롭힘과 같은 조사를 하고 있고 이 과정을 통해서 두 사람 다 날려버리려고 했다. 그런데 한 명은 대선 후보로 지금은 출마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한마평에 꾸준히 올랐던 유시민 전 이사장님 그리고 네. 지금 이재명 후보 이렇게 되는 걸 놓고 보면 작정하고 타겟을 노렸기 때문에 이거는 검언 유착이 맞습니다. 그러네요. 생각해보니까는 거물들만 그렇게 건드리네요. 그 당시에 유력하게 우리 쪽에 후보가 될 사람들을 대상으로 공작했다. 이렇게 최민희는 왜 안 건드렸을까? 최민희는 이미 건드렸어요. 최민희도 여보세요. 저는 한 팀이십니다. 다른 얘기할까요 이제? 노영희 변호사님 그런 딜 와도 배척하실 분입니다. 이렇게 동대문 고홍님이 말씀하시지만 전 아닙니다. 전 오면은 넘어갑니다. 그래도 금방. 금액은 우리 좀 단일 놓칩시다. 10억은 너무 작아요. 아 그래요? 좀 작아요? 그 10억이라도 한대잖아. 10억이 뭐 애들 이름은 아닌데 어쨌든 요즘 저쪽에 50억을 받았는데 박 PD님 제가 지금 보낸 거 복사해 주세요. 이거를 제가 우리 건 줄 알고 보니까 엉뚱한 겁니다. 네. 좀 전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막 복사 종이를 나눠 가졌는데 그게 뭐냐면 오늘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할까 이렇게 적어놓은 것들이었는데
알고 봤더니 또 서로 다 틀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니 이거는 김남국 버전. 네. 김남국 의원이 하고 싶은 얘기를 우선 저기 뭐냐면요. 첫 번째가 지금 하고 있는 전대미문의 공작 대선이 될 것이다. 그렇죠. 이건 후보가 윤석열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이 얘기할 거고요. 두 번째는 김건희 영부인 만들기 이미지 조작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이거는 네. 제가 박 PD님에게 그 사진도 보내드려서 이따 사진 보면서 합시다. 네, 그다음에 좋아요. 세 번째는 김종인 대 홍준표 이 두 사람은 불구대천이다. 네. 한마디로 원팀 말도 하지 마라 이 얘기고요. 네 번째로 윤석열 권성동 대 김종인 도대체 김종인 이준석이 말한 파리 때는 누구냐 이거고요. 그다음에 다섯 번째 10%차 여론조사 왜 나왔지? 왜 나왔지? 며칠 갈까? 이겁니다. 오늘 SBS 여론조사는 또 완전 다른 네, 물론이죠. 그래서 3일 천하라고 제가 예언했습니다. 하루 천하더만요. 보니까 그 반나절 천하야 사실. 네, 그렇죠. 보니까 그 리서치 회사가 좀 이상한 회사 아니었어요, 솔직히 말해서. 첫 번째는 그런데 두 번째는 한국사회 여론조사 연구소인데 이따가 얘기하죠. 개봉박두. 그것도 네. 이따가 얘기해야 되네요. 저분이 준비했어요. 우리 각 선생님이 진짜 준비 많이 하셔요. 네. 왜 이러십니까? 예. 자 좋아요. 그러면은 어쨌든 박철민 씨 관련해서 제가 또 특이한 게 이분은 왜 이렇게 온몸에 문신이 많은데 사실은 그분의 정체가 정확히 뭔지 모르겠어요. 만약에 10억을 주겠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이준석 대표에게 얘기를 했다면은요. 10억의 돈이 자기가 주는 게 아닐 거잖아요. 그 10억은 어디서 나오냐고요. 누가 주는 돈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날카로워. 시킨 거야. 그러니까 두 번 다 이겼잖아 이번에. 그지 이번에 그 사람 이름 뭐야? 강영석이랑 강영석하고 해서 항소심까지 이겼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실력인 거지. 그러니까 가장 관심 있는 건 그 10억은 어디서 날까? 어디서 날까? 누가 그렇게 줄까? 그거를 파봐야죠. 어떻게 의원님 눈이 반짝 빛나시네. 의원님이 파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아무도 없잖아 그런 거. 이제 파지 않고 물어 뜯으려고. 못 살아. 진돗개처럼 확 물어가지고 이거 놓지 않고 네. 확실히 파고 들어야지. 네, 궁금해요. 그런데 네. 네. 어쨌든 이준석 대표가 그렇게 말을 했으면 어쨌든 그 상대방인 그 박철민 씨라는 사람도 뭔가 대답이 있어야 되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하던가요? 아직 안 오늘 나왔죠. 이제 나왔기 때문에 아마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올 거라고 보이고요. 근데 이제 진술이 조금씩 이제 달라지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대선 과정에서의 어떤 폭로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거는 어떤 제보가 있다 그러면 어떤 단체든 이게 뭐 대치기를 당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검증하고 폭로하는 게 기본인데 9월 16일 날 장영학 변호사가 문자를 받았다라고 하는데 이거를 검증하지 않고 일단은 터트린 거예요. 근데 9월 16일 날 문자를 받았는데 상당한 시간이 있었거든요. 10월 18일까지. 근데 그때까지 아무런 검증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10월 18일 날 국회에서 터트리고 사진이 가짜라는 게 드러나자 그 다음 날에 가서야 전달받은 사람한테 가갖고 진짜냐 아니냐를 확인한 거죠. 그 사이에 뭘 했느냐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네. 저건 이제 김남국 우리 의원님처럼 순결한 버전이죠. 우리가 안 순결한 버전으로 좀 들어가면 좀 더럽게 합시다. 근데 저게 우리 나는 들어온 게 맞다고 봐. 이렇게 왜냐면 건 안 맞아. 아니 그러면 저 검증이 필요 없는 거 아니야? 그거죠. 검증할 필요가 뭐 있어요? 왜 검증을 해? 검증하면 나 괴롭지. 지금부터 우리 그렇지. 지금부터 순전히 추측이에요. 우리 둘의 무슨 얘기냐면 추측. 검증하는 경우는 정말 제보 받았을 때. 근데 이게 진짜 재볼까? 우리는 이렇게 들어간다는 거지. 예. 그렇지.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누군가 갖다 주고 이거 쓰세요. 그러면 국감의 스타 되십니다. 그럼 아 고맙네. 그리고 밥 먹고 술 먹지. 그걸 누가 검증하고 있겠습니까? 어머 저거 아니 그래서 제가 우리는 그거 아닌데 우리는 더 더러워. 네, 얘기하세요. 예. 더 더러워. 저도 순결 쪽에 지금 오늘 같이 한다고. 들어온 언니 해보세요. 아니, 어머 정말 이게 그 노영희 변호사님 잘 아시겠지만 네. 뭐 변호사 아니더라도 문자를 9월 16일 날 받았다라는 거예요. 조폭한테. 근데 그 다음 날 바로 접견을 갔다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 이제 드디어 머리가 돌아가는 거예요. 황당한 거죠. 저는 뭐 변호사일 때도 그랬고 뭐 이렇게 막 지난해에도 막 제보가 조폭한테 엄청 많이 왔어요. 조폭한테? 무서워요 일단. 왜 나한테 연락하지? 조폭이 어떻게 알고? 아니 도대체 왜 이렇게 나한테 연락하는 거야? 조폭 변호사 아니야 본인이? 그럼 일단은 연락을 네. 안 받는 게 정상이거든요. 아, 그러니까 이 땅에 1만 2천 조폭들께 말씀드리는데 저런 순결한 영혼들한테 제보하지 마세요. 보통은 우리한테 하세요. 보통은 안 받고 아니, 하는데 바로 그 다음날 면회를 갔다는 거예요 변호사가. 바쁜데 변호사가 어떻게 그 다음날 원래 알던 사람이에요? 모르는 사람인데 모르는 번호로 왔다는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번호로 왔는데? 자 그러면 뭐겠습니까? 우선 첫째 모르는 번호 전화 그냥 즉시 받으시는 분 우리밖에 없어. 왜냐면 혹시 방송국인가
아니 나 그 사람 구치소에 있었잖아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그러니까. 이제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이제 제보가 왔다. 아니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그 즉시 그 다음 날 갔다. 왜 갔을까요? 왜? 저는 이 모든 게 하나의 그 이것조차 보여주기 위한 일, 그 그렇지. 알리바이 사실은 일 가능성이 사실은 뭐 문자가 필요 없는 상황이라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문자를 받고 갔다는 거를 이렇게 만들어 놓기 위해서 지금 알리바이 일 거잖아요? 가능성이 높지 네. 않을까 이렇게 그러면 봅니다. 그 변호사님은 왜 그렇게까지 할까요? 약간 지저분하게 좀 그 변호사님도 통화하는 녹취나 이런 거를 보면 잘 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분들의 공통점이 있죠. 이재명을 날려버리고 싶은 욕구가 대외적으로 인정된 변호사님이. 아, 그러니까 당연한 열망 때문에 잠시 혼미했다. 예, 그건 아닌데 너무 허접하잖아. 우리가 아. 우리 조금만 생각하면 다 아는 건데 근데 너무. 의외로 이 대선판과 정치판에서는 말도 안 되는 일이 진짜처럼 믿겨지고 그렇게 아. 저희는 늘 얘기합니다. 표창장 4년 나온 나라기 때문에 50억이 이렇게 조용히 넘어가는 나라기 때문에 정말 손봐야 될 게 많고요. 언제든 말도 안 되는 일을 그들은 적당히 변명거리라도 있으면 한다. 이게 사실인 거죠. 아니 이 변호사도 그렇다고 치고 국회의원은 왜 그래요? 거기 수사기관에서만 수십 년 근무하신 분. 의심하는 게 버릇이다? 원래 뭐 저렇게 가자면서 이렇게 깨끗하게 약간 정말 내가 일관적이지 않은 이런 상황이 싫다고 나는. 그냥 저렇게 가자고. 아니 그러니까 내 말은 그럴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의정활동 하다 보면 내가 네. 이 말 한 것이 문제되지 않을까 수없이 검증하잖아요. 검증할 수밖에 없죠. 근데 검증을 예. 안 해. 그럼 이분은 의심하는 게 버릇이라 그냥 했다? 믿을 수 없다는 거지. 맞아요. 예. 상식적이지 않다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럼 왜 그랬을까? 왜 상식적이지 않은 행동을 그 대한민국의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이 했을까? 목적지향적이니까 하겠죠. 예. 목적 의원이 아무리 그렇게 뭔가 이렇게 허술하고 뭔가 그렇게 엉성하게 일을 해도 보좌관들은 굉장히 오래 일을 하신 분들이기 그렇죠. 때문에 그럴 건데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민주당에서 이게 일개 김용판 의원 차원이냐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예, 그리고 이게 국민의힘 차원에서 진행된 뭔가가 있는 게 아니냐 물었습니다. 근데 제가 불만인 거는 왜 그렇게 묻고 아무것도 안 나오냐고 묻기만 해. 아무도 대답 안 해. 어떻게 됐어요? 내일 그래서 한 번 더 물으려고요. 아니 근데 물으면 대답 안 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솔직히 기분이 안 좋죠. 그렇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계속 물어야죠. 계속 물어봐 그래도. 네. 착하네요. 확실히. 저렇게 계속 묻다 보면 대답이 나와. 거예요, 습가가 나오는 습가 나오는구나. 아니 이제 습가로 물어보면 안 됩니다. 이제 거 쪼쪼게 가지 계셔가지고 이해가 안 돼. 하긴 그러네. 그분 좀 네. 이상해져가지고. 그래서 이런 공작적인 행태는 사실 민주당 쪽은 공작을 할 뭐가 없고요. 국민의힘 쪽은 과거에 휴전선 북한에다 대고 총 쏴달라고도 한. 그런 맞아요. 이건 뭐 다 밝혀진 사실이니까 그래서 이런 공작적인 상황이 펼쳐지는데 그 후보가 검찰총장 출신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공작이 더 지능적으로 더 고도화돼서 있을 가능성이 크고 저는 그 말 들으니까 딱 생각나는 그 기사가 하나 있어요. 어제 제가 그걸 보고 깜짝 놀랐는데 네. 내가 총장이었으면은 대장동 벌써 배임 끝났다 이렇게 나온 동 계속 그러셨죠? 이렇게 예단 탁 정해놓고 그냥 막 가나 봐요. 그러면 그 예단이 틀렸을 경우 어떻게 됩니까? 안 틀리겠지. 그렇게 잘 만드는데. 그렇게 잘하는데.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분이 피해를 보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 페이스북에 그걸 가지고 글을 그랬어? 하나 썼어요. 네. 맞습니다. 조이팔이 살아있었으면 영입 1순위다. 아니 그렇게 뭐 검사하는 동안에 선택적 수사나 봐주기 수사 의혹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뭐 수사 잘할 것처럼 이야기한다는 게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이 그렇죠. 들고요. 네. 지난해 제가 국감에서 지적을 했던 사건인데요. 한국전파진흥원에서 옵티머스 펀드와 관련된 사건을 고발을 했어요. 근데 그게 윤석열 총장이 서울중앙지검 시절에 한 9개월 정도 사건을 그냥 그대로 들고 있다가 그렇죠. 무혐의 처분을 했어요. 근데 무혐의 처분서에 12줄밖에 없어요. 12줄. 근데 그 똑같은 고발장이 서울 남부지검에 제출이 됐는데 3개월 뒤에 그대로 고발이 기소가 됐거든요. 그 3개월 사이에 무려 9천억 가까운 일반 서민들의 피해가 발생한 거예요. 네, 그렇죠. 그때 서울중앙지검이 제대로 수사만 했더라면 그 서민들의 피해 막을 수 있었고요. 그때 담당했던 옵티머스 펀드의
또 변호사가 윤석열 총장하고 특검에서 같이 일했던 맞습니다. 아는 변호사라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든 이해가지 않는 부분들이 바로 그런 부분이에요. 처음에 조국 사모펀드 얘기 나왔을 때 자신이 네. 사모펀드 전문가라면서 그 금액이나 규모로도 악질이라는 얘기를 했다는 게 여러 경로를 통해서 얘기가 나왔었어요. 근데 네. 사모펀드 관련돼서 이게 사실이 아닌 걸로 밝혀졌을 때 어떤 해명이나 설명도 없었습니다. 마치 수사를 잘못해서 그런 것처럼 얘기하고 있지만 전형적으로 동네 아저씨들이 그냥 내가 했었으면 벌써 끝났어 던지는 거면 이해되는데 대선 후보가 이런 식의 막말했던 게 제대로 정리되지 네. 않는 것 자체가 안심하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관련하여 있는 돈 일부를 가지고 김건희 씨가 사모펀드 투자했다는 보도가 나왔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사모펀드는 나쁜 사람들만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본인 입으로 그렇게 얘기했죠. 네. 그런데 그 김건희 씨가 사모펀드 했다는 건 이건 거의 팩트로 지금 언론들이 보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손해봤다, 손해봤다고 계속 장난을. 그렇죠. 그 손해보면 해도 되는 몰라 나는. 그러니까. 안 해봤어. 나는 그분이 아니야. 나한테 물어보지 마시고요. 저는 이게 놀라웠어요. 사실은 뭐였냐면 윤석열 후보 경선 승리 직후에 자신과 배우자인 김건희 씨를 둘러싼 수사에 대해서 얘기한 게 있는데 이거 하나 진짜 제가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외워놨는데 특정인 가정주부 이런 사람을 상대로 특수부가 1년 6개월씩 동원돼가지고 그 방대한 참고인들과 별건의 수사를 이어오는 것은 정말 이건 처음 봤고 아주 엽기적인 일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어, 조국 때. 그러니까 그래서 나는 사실 이 말을 했다는 것 자체가 너무 믿기지가 않아가지고 내가 여러 번 물어봤는데 그래서 내가 이걸 누가 써줬냐 본인이 생각해서 했느냐 이게 진짜 궁금하다. 그래서 제가 조이팔 여기 밀순이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요?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는지. 근데 진짜 이건 너무 실망스러워요. 아마 조이팔도 한 수 접고 갔을 거예요. 예. 저는 조이팔 씨는 잘 모르지만 이 우리 윤석열 후보님 그러시는 거는 진짜 납득이 안 가더라고요. 아니 뿐만 아니라 그 입만 벌리면 그 후보하고 그 주변에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자기 가족들을 탈탈 털었는데 하나도 안 나왔대. 그러니까. 이게 웬 정말 이 공개적인 가짜뉴스입니까? 장모가 법정 그럼요. 구속됐습니다. 그랬다가 보석으로 나왔고 위치도 어겨가면서 했는데도 봐주고 이 법조계 자기들끼리 봐주기로 했었고 오죽하면 조국 교수가 진짜 사시 봤었으면 이랬겠냐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그런 심경을 털어놓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네, 그래서 이 대목에서 김건희 씨 이미지 좀 아 그럴까요? 예, 네. 네. 머리도 자르신다는데 한번 예쁘게 된다 볼까요? 네. 네. 이미지 조작. 네, 오늘 두 신문사가 그 뭐 연구인 대결 뭐 이런 기사 연구인 대결 예 요지입니다. 화면 한번 띄워주시죠. 맨 처음 거부터. 아, 제가 이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게 국민일보 사진입니다. 그런데 저 오른쪽에 김건희 씨 사진은요. 저게 청와대 갔을 때예요. 맞습니다. 예, 그리고 왼쪽은 수사받으러 나간 김혜경 여사입니다. 근데 뭐 일부는 저게 뭐 그 의도대로 되겠냐. 그래서 강력히 항의했습니다. 김모 의원실에서. 그래서 사진을 바꿨거든요. 어떻게 바꿨나 보시죠. 이거가 저 김건희 씨 부부. 저는 이게 그 윤석열 대통령 만들기라기보다는 김건희 영부인 만들기 프로젝트가 아닌가라고 혼자 생각하는데요. 실세를 알아보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저런 화면으로 그러면 다음 사진 띄워주시죠. 김혜경 사모는 어떤 걸 찍었는지 얼굴 보입니까? 안 보이죠. 마스크밖에 안 보이네요. 저는 이제 그 이걸로 바꾼 거잖아. 김모 의원이 노력해가지고 네. 최모 부인께서 계속 저한테 새벽부터 항의하셔가지고 새벽 5시부터 제가 최모원님이 그 사람이죠? 네. 예. 그래서 제가 새벽 5시부터 다 막 이렇게 사진을 바꿨는데 이게 선입견이 머리?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어떤 사진을 다 갖다 놔도 오른쪽에 있는 사진은 다 안 좋아 잠깐만, 보이고 잠깐만 나 사진 잠깐 첫 번째 거 좀 보여줘봐요. 그러니까요. 맨 처음 나는 이해를 못했어 처음에. 저도 왜 저 사진 보고 뭐라 하지? 그러니까 예쁘기만 한데 아니 저는 오른쪽 사진이 더 이상하고 왼쪽 사진이 근데 이미지에서 네. 사진에서 기본으로 쓸 때 홍보 전략에서 아이컨택을 하느냐 안 하느냐가 첫 번째 중요한 요소. 그러니까 이제 뭐 그거는 이해하는데 그거는 전문가들 보기 그런데 아니, 물론 저도 이해는 하는데 근데 아무리 봐도 오른쪽 사진이 더 이상하고 사진 안 보여주는 것 봐 보여달라고 빨리 보여주세요. 맨 처음 사진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지금 요점은 어쨌든 저게 뭐냐면 저 아이컨택 오른 거를 보고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저 오른쪽 여자 굉장히 매력적이네. 정말요? 네. 나 이상한데? 얘기했습니다. 그거는 선입견이 있어서 그렇고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 봤었을 때 화장이 좀 과하다 뭐하다 할지 너무 과하다 매력적이고 젊어 보인다 이렇게 그렇게 보이는 합니다. 거죠. 그리고 저 배경이 청와대예요. 네.
죄졌나 하는 식으로 왼쪽은 죄졌나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다르네요. 근데 너무 저게요. 수수하고 왼쪽은 참 선하게 보시면 알겠지만 저때 찍혔던 사진이 여러 개 알아서 저게 어딘지 모르고 어딘지 모르고 아, 그래도 참 인물이 고우시다 참 그냥, 선하고 수수하고 그런 생각밖에 안 했는데 저 정도가 아니거든요. 김혜경 3호가 사람이 부드러워 보이려면 상체를 좀 밝은색 옷을 입게 만들고 그 다음에 짙은색을 입게 되는 것들은 당당한 느낌을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장이라고 제대로 갖춰 입은 옷을 얘기할 때 포머로 할 때는 대부분 짙은 남색이나 검정을 입게 되죠. 의원들 같은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고 그래서 좀 튀거나 그런 의원들은 밝은색 자켓들이 있습니다. 박용진 후보가 나왔을 때 보게 되면 짙은 색을 거의 안 입고 젊은 느낌을 주려고 맞아요. 합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어떤 이미지에서는 영부인이 왼쪽에 기대하는 쪽에 있었을 때는 지금 의상만으로도 차이가 나는데 가장 나쁜 거는 어딘지 좀 숙이고 있고 안 좋아 보이는 듯한 그 그러니까요. 상황이나 이 사진을 봤던 사람에게 떠올리게 하는 거. 이건 이미지 정치로서 누군가가 제대로 알고 개입한 것이고요. 무엇보다 좆대 찍힌 사진 되게 많아요. 눈 마주친 것도 있습니다. 근데 의도적으로 안 쓴 거죠. 자, 그렇다고 그다음, 하더라고요. 네. 그 다음 사진 바꿔달라고 했고 또 바꿨어요. 바꾸는 바꾼 것도 안 좋다 그래서 또 바꿨어요. 그래서 그게 한계야. 예, 네, 그게 제가 피드백을 해야 돼. 그래서 늘 바꿨다고 하면 제가 제시딱 들어가 봅니다. 그런데 첫 번째 바꾼 게 얼굴 안 나오는 사진이었어요. 그래서 계속 지적하는 거. 그다음에 이게 매일경제 사진 한번 보여주실까요? 저거는 정말 악의적인 거죠. 악의적이죠. 딱 보기에 저거는 말이 안 되는 거다. 저거 나도 알겠다. 아시겠죠? 우리 후보님도 아시겠죠? 알았어. 저거는요. 지금 검찰 경찰에 출두할 때 사진이에요. 그러니까. 왼쪽 건. 오른쪽은 청와대 사진이에요. 예, 너무 지나친. 예, 우리 어머님도 잘 아실 텐데 예전에 복고쪼라고 그랬어요. 살짝 엇갈려서 쓰게 되면 사람도 훨씬 슬림하고 자신감이 있어 보이는데 그렇죠. 정면으로 저렇게 딱 서 있는 거 손을 어쩔지 모르고 당황한 느낌 주는 겁니다. 구도를 봐도 그렇고 저 둘을 집어넣을 때 하나를 더 자르거나 했었어야 했는데 의도적인 사진상으로 하는 모욕주기 기법 들어간 거예요. 그게 이제 회사 차원에서 얘기가 되는 거겠죠? 그럼요. 당연히. 그렇죠. 저 편집은. 네, 그런데 보면 그러면 김혜경 그 사모가 어떤 사람인지 보여드릴게요. 그 다음 사진 올려주세요. 이런 어머 너무 좋다. 어머나 너무 네. 밝으네요. 밝은 네, 사진. 밝고 자신 있고. 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건치가 아주 시원하게. 고상한 건치. 야, 또 그렇게 보이네. 네. 또 2030은 그런가 봐. 그리고 네. 굉장히 상큼한 이미지입니다. 네, 네. 이미지가 좋네요. 네, 그리고 그 다음 사진 올려주시죠. 네, 이런 분이세요. 뭐 연예인이세요? 네, 예. 그리고 그 밑에 사진 보여주세요. 네이버 포탈에 올라가는 거 아닌가 몰라. 눈이 초롱초롱한 거죠. 그러니까 이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 않은 거예요, 지금. 맞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미지 조작이 언제까지 갈지 지켜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또 번개처럼 일어난 조작 사건이 있습니다. 그 다음 사진. 중앙일보가 얼마나 애쓰고 있는지 봅시다. 자, 이 제목이요. 공수처가 판사 사찰 문건 관련하여 윤석열 추가 입건입니다. 저 사진 저렇게 있었어요. 저 시간이 언제냐? 이거 시간이 중요해. 시간이 중요해. 시간이 11월 8일 11시 4분. 근데 벌써 댓글이 62개 달렸는데 그 다음 사진 보세요. 그 다음 사진. 사진이 바뀌었습니다. 사진이 없어졌어요. 그리고 공수처 사진이 올라왔는데 이게 11월 8일 11시 07분. 3분 사이에 그러면 사진 빼라 이래가지고 네. 빼버린 거야? 네. 이렇게 사진을 얼굴 빼버려 이러니까. 네. 그러니까 저딴에는 사진 기자가 잘못된 충성을 한 게 윤석열이 정권 교체하겠다는 의지로 사진으로 담았다 하는데 이게 하나만 알고 두루물었던 게 저런 부정적인 기사에 후보 얼굴을 집어넣는 것 자체가 작전이죠. 그러니까 몇 분 만에 그건 올려놓고 바로 전화 온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3분 만에 고쳐지는 그럼, 거죠. 우리 쿡 의원이 열심히 노력해서 4-5시간 만에 바꾸는 거와 3분 만에 바꾸는 이슈. 의원님 저 새벽 5시에 얘기했어요. 그래야 그 바뀐 시간이 9시 10시? 네, 9시. 불쌍하다. 너무 애한테 왜 그래. 아니 근데 노력하니까 네. 칭찬받아야 돼요. 칭찬하는 태도가 아닌데 그래서 보니까.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자 마지막 사진 한번 볼까요? 이런 사진 좀 써주십시오. 제가 이게 탐구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너무 떠드니까 듣기 싫을 거 아니야. 그래서 사진으로 보여주자. 괜찮다. 그 후보하고 그 같이 있는 사진 이재명 후보. 네. 너무 좋다. 저 분위기 좋죠. 이런 사진은 절대로 안 쓰죠. 지금 저 사진은 정말 그 남편의 손을 보십시오. 남편의 손. 아, 당신 먼저 가. 그러니까 정말 저 간격한 왼손 보십시오. 이재명 후보는 그 추미애 후보와도 연설이 끝났을 때 내려갈 네. 때 먼저 가시죠라고 하는 제스처가 익숙해 있습니다. 네. 그래요.
옛날 남자들이 저럴 때 신사도 하면서 했던 그런 건데 그게 몸에 배 있는 게 보이는 거고 네. 특히나 부부 사이에 저런 장면이 있을 때 애틋해 보임이 있잖아요. 아니, 딴 사람은 안 그래요? 딴 사람은 그러겠지 설마. 그 홍준표 예고 못 보셨죠? 뒷짐지고 먼저 걸어가십니다. 그 옛날 어르신들 좀 그래요. 우리 아버지가 그랬던 거. 그 원래 그렇게 옛날 어른들이 그러신 거고 법조인들이 조금 그랬죠. 맨날 자기네가 꼭 데려가고 뒤에 이렇게 삼각형 편제를 이렇게 가고 기러기도 아니고 우리 또 그렇게 갔잖아. 이렇게 네. 앞에 부장님 가시고 뒤에 철새처럼 쫄래쫄래 쫓아가는 그런 제가 지금 그래서 이거 보여드리는 이유는 저는 느낌이 이게 윤석열 대통령 만들기가 아닌 것 같은 느낌? 김건희 영부인 만들기 프로젝트인가? 이런 느낌을 근데 사실 받았습니다. 그게 더 필요해요. 저는 정말 그게 필요하고 그런 전략은 오히려 좋다고 봐요. 왜냐하면 지금 이미지가 사실은 상당히 안 좋잖아요. 그분이 예를 들어서. 근데 뭐 영부인이 되고 싶어 한다 그러면은 국민들에게 반감이 사실은 윤석열 후보보다 훨씬 더 클 거란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어쩔 수 없는 고육지책이 아닌가.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김건희 씨가 계속해서 경선 기간에 숨어 있었잖아요. 못 나왔잖아요. 그렇죠. 근데 본선에는 나와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있었기 때문에 나와야죠 이제. 그리고 이제 윤석열 후보도 본선에는 무슨 역할을 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계속해서 그런 어떤 그 국민들에게 노출을 해서 이미지를 조금 이렇게 조작하는 그런 어떤 그 작업을 하고 있는 시작됐다. 거 아닌가라는 네. 그런 의심이 되는 거죠. 맞습니다. 시작하고 예. 그거를 이제 메이저 언론이 이렇게 해주고 있어요 지금. 근데 중요한 마사지 거는 한다고요. 마사지 하라고 김건희 씨를 왜 김혜경 여사 얼굴을 똑같이 내기 주긴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티나게 하는 건 곤란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 말을 아무도 안 듣는다는 게 참 안타까워. 윤석열 우리가 사실 원래 이름이 윤석열이라고 발음하면 안 되는데 이제 본인이 그렇게 불러달라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이상한 발음을 하고 있어요. 근데 어쨌든 윤석열 후보 팀에 이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갈 것이냐 말 것이냐 또 여기 홍준표 후보 의원은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사실 되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중요하죠. 근데 네. 어떻게 될까요? 이준석 대표가 끊임없이 김종인 위원장을 끌어들이려고 하고 있고요. 그러네요. 네. 네. 그리고 이 두 사람이 굉장히 귀에 꽂히는 말을 했습니다. 파리떼가 들끓고 하이에나가 들끓어서 파리떼와 하이에나부터 제거하자. 이렇게 윤석열 후보 측에 이런 요지로 요청을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파리떼, 그런데 하이에나. 그에 대한 답으로 윤석열 후보는 권성동 의원을 비서실장으로 임명했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거는 김종인 위원장의 뜻이라고 보기는 어렵죠. 그래서 정치라는 게 크고 작게 권력투쟁이 일어나는데 지금 그 내부에서 김종인 대 윤석열 사실은 김종인 플러스 이준석 대 3선 4선 이상의 의원 특히 그렇지. 검사 출신의 의원들 간에 그렇지. 선대위 구성과 자리를 놓고 치열한 기싸움이 벌어지고 있다. 그러는 사이 홍준표 후보에 대한 배려가 없어진 거죠. 이틀 사이에. 그러니까 오늘 홍준표 후보가 당연히 뒤끝 장렬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김종인, 홍준표 두 분은 불구 대천이거든요. 그 역사 알고 계시죠? 네, 설명 그럼요. 좀 해주세요. 동아은행 비자금 사건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돈 받았던 의원들을 조사해야 되는데 김종인은 나름 그때 거물급이었죠. 근데 원래 검사도 아니었는데 담당 검사 요청으로 홍준표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20분 만에 자백을 받아내서 그걸로 바로 감옥에 갑니다. 저 여러 가지 원수들이 있을 수 있어요. 선거에서 자기를 누른 이해찬도 원수겠지만 자기를 투옥시켰던 홍준표. 홍준표는 나올 때마다 김종인을 상대로 이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김종인은 나부끄러워서 어떻게든 상대를 안 하고 있었고 그 복수로 자기가 비대위원장 하는 동안 이유 설명하지 않고 홍준표 복당을 안 받아줬습니다. 아니 일단 공천 배제 그래서 쫓겨나 쫓아낸 것 같잖아. 쫓아내고 근데 살아 돌아왔었으면 원래 그쯤 했으면 됐다. 대의를 위해서 받자. 이걸 안 하고 있었던 쪽이기 때문에 홍준표도 뒤끝이 무지 긴 분입니다. 이분 꼭 기억하면서 스케일은 크지만 김종인하고는 다릅니다. 이 스케일은 굉장히 크지만 그 원한 정도는 알아주고 무엇보다 원한이 아니라 이거는 나쁜 사람과 같이 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홍준표는. 아 근데요. 아, 본인은 정치인들은 아니 정치인들은 다 뒤끝장렬이고 다 뒤끝이 있어요. 공천에서 배제시키는 건 그건 불구대천이에요. 맞습니다. 네, 하늘 본인들 좀 그렇죠 솔직히. 저는 공천에서 공천 아니고 사면에서. 저는 사면에서. 사면에서. 어떻게 너무하잖아. 아 이거 말해야 돼. 왜냐면 모르나 봐. 아 나에 대해서. 그래서 내가 일부러 말해주는 거예요. 너무 많이 알아요. 아는데도 이래요? 진짜? 네. 그러면 안 되는데. 자, 우선 중요한 게 공천에서 배제했다. 공천을 안 줬다. 그거는 그렇죠. 탈당 사유고요. 네, 그리고 내가 공천 못 받는데 누가 힘을
작용을 가했다. 그럼 그 사람들 명단 다 해서 머릿속에 딱 박아놓은 각인이 되니까 정치인이고. 근데 김종인 위원장은 한두 번 그런 게 아니에요. 이해찬 대표 잘랐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그런데 이해찬 대표 세종시 가서 뭐 압도적으로 당선됐는데 자신이 비대위원장일 때 복당 안 시켰어요. 그게 계속되는 패턴. 정청래 의원. 네. 아, 꾸준하죠. 네. 근데 정말 일관적인데. 네, 그래서 어쨌든 윤석열 후보는 지금 김종인 위원장과 홍준표 후보 사이에서 줄다리기 중인데, 일단은 이준석 대표가 김종인 위원장과 원팀이 돼서, 그러니까 이건 이준석 대표도 권력 투쟁을 하고 있는 거죠. 아, 그렇죠. 예, 그러니까 여기서 홍준표 후보를 한 이틀 동안 너무 지금 소홀히 한 거예요. 그래서 이틀만. 그건 네. 의도적인 방치처럼 보여집니다.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는데요. 홍준표를 네. 얘기했었을 때 말이나 하지 않으면 오히려 미움이 덜 가는데, 윤석열은 계속 꾸준히 자기가 연락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전화를 안 받아서 못했고 피곤하신가 보다 하는데 오늘 해단식했어요. 홍준표. 그렇게 얘기하면서 여기까지가 경선의 역할이고 20, 30대를 위한 플랫폼을 만드는데 당을 만드는 건 아니다라고 얘기하면서 힘은 빼놓은 거고, 이준석은 홍준표가 끼지 않은 게 큰 문제는 안 될 거다. 20, 30대에. 그 얘기를 계속 하더라고요. 그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데 사실 제일 복잡한 건 이준석일 겁니다. 이준석이 지금 당대표로 완수해서 이겨야 되지만 윤석열이 되는 순간 윤석열만으로 안 되니까 칙사가 필요한 거죠. 옆에서 김종인이 들어와야만 되는데 김종인 말을 잘 들을 사람이 아닙니다. 아니죠, 윤석열이. 그래서 처음부터 아까 뭐 통팔이 이러고 파리들 내쫓아놨는데 어떻게 보면 왕파리 별명 붙어있는 권성동이 딱 자리를 줘버린 거예요. 그럼 권성동하고 상대를 하자니 웃기고, 그렇다고 이준석이 얘기하면서 권성동을 내쫓지도 못합니다. 당내에서. 그런 역학관계에서 이준석의 말을 자꾸 뒤집으면 자기는 당대표로 여러 가지 지원해야 되는데 종로는 나갈 수가 없다라는 얘기를 안 물어봤는데 계속합니다. 그러니까 종로 나가고 싶다는 얘기도 되는 거예요. 어떤 면으로 봤을 때 서로의 욕망이 어떤 게 큰지 모르지만 지금은 윤석열이 말 좀 들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김종인이 들어오게 해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이걸 싫어한 겁니다. 일단 그게 20, 30대가 20, 30대가 뭐 걱정 없다. 얼마나 걱정되면 그 말을 하겠습니까? 어? 이준석 입장에서 진짜 걱정된다 이 얘기고요. 그렇죠, 그 얘기죠. 그다음에 그 누구야 김재원 최고위원이 40명 나갔다.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1800명 나갔다. 오늘만입니다. 주말에 더 많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거 보세요. 1800을 40으로 나누면 이게 몇 배입니까? 그럼 이제 이게 민주당 같으면 언론이 이거를 몇백 배 나갔다. 난리 난 것처럼 그렇죠. 보도를 했을 근데 거예요. 그렇게 근데 안 하니까. 그런 보도가 안 나온다는 것 자체가 그렇죠. 기울어진 운동장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지금 이번에 이제 사실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례적인 거잖아요. 정치에 별로 그렇게 크게 관심이 없었던 2030 세대가 직접 뭐 정당에 가입해가지고 그렇죠. 정치적으로 적극적인 의사표시를 했는데 그게 이제 좌절된 것이고, 근데 이제 그 좌절된 이유가 윤석열 후보는 진짜 아니다라는 거거든요. 이거 완전히 청년들이 봤을 때 청년 세대를 대변하지도 못하고, 그리고 뭐 대변하지 못해서 마지못해서 찍어줄 수도 있는데, 근데 그 찍어줄 수 있는 정도도 안 된다라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큰 실망감을 얻었는데 지금 이 선거 끝난 다음에 2030 세대의 마음을 이렇게 좀 다독일 수 있는 정도의 뭐 정치인들의 메시지라든가 말이라든가 그런 어떤 제스처가 나와야 되는데 국민의회에서 그런 게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조금 사실은 아마 그런 부분에 좀 화도 나셨을 걸로 보이고, 그래서 이제 저희가 더 조금 더 2030 세대의 청년 세대의 마음을 좀 얻기 위한 노력을 좀 더 해야 될 참고로 이게 돼요. 탈당이 그래서 쉽지 않아요. 예, 그래서 지금 저희 그 뭐야 이재명 후보도 일정들이 그 청년 일정들이 엄청 많아요 지금. 네. 그 공약도 메시지도 지금 많이 내놓고 있고. 이 1800명이 탈당을 하려면 온라인 입당에서는 그냥 키 누르고 주민등록번호 휴대폰 번호로 바로 가입됩니다. 입당은 쉽죠. 탈당하려면 탈당 양식을 찾아서 다운받아서 출력한 다음에 직접 서명하고 그걸 팩스로 보내야 됩니다. 그래요. 그 번거로운 걸 주말 동안에 서울시당을 포함해서 국민의힘 전국에서 팩스 집어넣는 게 안 된다는 게 굉장히 많았고요. 그렇게 해서 전송하고 난 다음에 일요일 오전에 토요일 오전에 이렇게 접수시켰던 게 월요일 오후까지 아직 처리가 안 된 데가 많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더 몇백에 나갈 수 있는데 당 최고인이 나가서 40명밖에 탈당 안 했다. 이렇게 거짓말하거니까 이준석은 눈앞이 까만 거죠. 1800명이 엄청난 숫자예요. 그럼요. 네, 그 1800명이 그렇게 하려면 그거는 그 팩스를 넣는데 대기하고 넣는 거예요. 이메일도 아마 가능할걸요? 아니야. 팩스로 보내줘야 팩스. 팩스만 돼요? 이메일은 이메일 우리만 가능해. 우리는 설마 저당하고는 약간 시스템이 다른데 그건 확인해봐야 되는데 저는 이번에 제일 어렵게. 감동적인 댓글이
정치에 관심 갖게 해놓고 000 같은 후보를 뽑냐 이거였어요. 그러니까 그 앞부분 정치에 관심 갖게 해놓고 그 부분이 되게 가슴에 와닿는. 그러니까 일단은 그분을 떨어뜨려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사실 정치에 관심을 갖게 된 거네요. 원래는 하여간 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어떤 후보를 지지하면 그 후보가 마지막까지 참고 참고 또 참다가 25가지 24가지 문제점들을 정리해서 올리면 야, 이 사람은 정말 안 되겠구나 했는데 우리 후보가 떨어졌는데 웃으면서 그 사람 안아주고 손 흔들어줘요. 그러면 쳐다도 보기 싫은 거죠. 그래서 지금 어쨌든 홍준표 의원의 전 행동이 뭐 섭섭해서 내지는 방치해서 뭐 이런 것보다도 어쨌든 본인을 지지해줬던 그분들에 대한 예의쯤 이런 것도 있는 거 아니에요? 진짜 싫어서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아니 그리고 김종인 위원장이 거론되고 손잡는 순간 이제 끝났어. 아니 우리가 이렇지 않습니까? 우리 손잡을까 그래도 우리는? 우리가 이렇게 우리들이 친해. 그런데 이분이 저 엄청 싫어. 다른 사람. 저 사람을 하자고. 이분이 저분을 엄청 싫어해. 싫어요. 그런데 내가 이분하고 친해. 그럼 우리가 멀어져. 나 개짜증나지. 그런 일이 벌어지는데 이거에 억만배쯤 강한 일이 벌어진다. 이게 심리학의 XOP 이론인데 어떻게 다 알지? 그거죠. 저는 그냥 이렇게 하다 보면 그냥. 원래 전공하셨으니까 아시는 거고. 김종인이 내정돼 있다. 김종인에게 세 번이나 삼고초려 했다는 얘기가 나올 때 홍준표 캠프에서는 이건 나가라는 얘기다라는 설이 먼저 나왔고 그리고 수락연설 같은 게 빠르게 나올 수 있었던 것 자체가 이미 다 결과가 알려졌기 때문에 마음을 비울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날 밤에 홍준표 후보의 글이 막 올라왔을 때 그걸 확신한다 이걸 보고 홍준표가 됐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초는 칠 수 없고 전화해가지고 아니거든요. 저거 떨어진 사람이 올리는 거예요. 그럼요. 그랬더니 엄청 기분 나빠하더라고요. 아니 근데 그 홍준표 후보와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뭐 이렇게 사이가 안 좋은 걸 떠나서 2030 세대에는 또 김종인 이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렇죠. 언제까지 김종인? 네, 그렇죠. 도대체 얼마나 해먹으려고? 윤석열 입장도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기 선거도 세 번 졌어요. 대선 같은 걸 자기가 이끌고 나가는 건 자기 능력만으로 안 돼요. 아니, 이제 본인이 안 된다고 하면 이준석 대표가 안 된다고 하면 누군가 다시 그 당에 대신할 수 있는 사람이 없냐는 아니, 거죠. 아니 그 당에 있는 사람 저기요 지금 그 말. 네. 이준석 혼자 못한다 그럼 대표 그만둬야지. 아니 같이 여러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은 정치 평론가처럼 얘기를 많이 하면서 내가 봤을 땐 그나마 김종인이 제일 낫고 자기랑도 박근혜 비대위에서부터 친했던 사람이고 그러니까 자기도 믿을 수 있으면서 대선에 이길 사람으로 생각한 게 그거밖에 없는 거죠. 그게요. 나는 그렇게 보는 게 아니라 이준석 대표는 이준석대로. 김종인 위원장을 써서 자기가 삼선 사선과 정치 투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핵심은 내가 선거를 못 치른다가 아니라 자기가 현역도 아니고 권위가 힘이 없잖아, 부족하다고 힘이.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장악이 안 되는 거죠. 그렇지. 예. 그 장악을 내용상으로 못 한다가 아니라 막 찔러버리고 나가면 사실 민주당은 더 껄끄러운데 그럼요. 이 삼선 사선들과 싸울래니 권위를 빌려와서 권력 투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 자신 없어서 이런 게 아니라 일종의 차도살인 비슷한 그렇지. 그 전략을 쓰고 있다. 그거는 뭐 김종인 위원장도 알지만 알면서 서로 간에 필요하니까 지금 이제 이용하는 거죠. 그런데 그게 2030 마음을 또 사실 오히려 또 불편하게 만든다. 예, 그게 좀 모순적입니다. 예. 자, 요 얘기 한번 해볼게요. 아까 전 안 그래도 궁금했습니다. 윤석열, 권성동, 김종인 이준석이 말하는 파리 때 하이에나 도대체 누구냐? 아까 얘기했어. 왕팔이라고 누가? 왕팔이 똥팔이 다 나오더만. 네, 권성동 정진석 중심으로 돼 있는 3선 이후에 수많은 의원들 5선까지 돼 있는 의원들이 사실은 윤석열 옆에 줄을 쫙 서면서 홍준표를 씹거나 여러 가지 논란들을 키웠는데 경선 과정에서 우리한테 드러나진 않았지만 굉장히 복잡한 게 많았습니다. 그 이 과정에서 드러나지 않았던 문제점들이 이젠 대놓고 드러나면서 말실수들 할 겁니다. 기억하시겠지만 그 달림은 영창으로 걸었던 김무슨 변호사 네. 이 양반이 공보팀에 들어섰다가 잘렸죠. 바로 해촉됐죠. 그리고 그거 말고도 올라갔다 해촉된 사람들 많습니다. 많더라고요. 이상하게. 거기 해촉이 잘 돼. 올라가는 걸 모르고 조직이 큰데 장악하지 못한 사람들. 그러니까 자신의 지역선거를 해보면서 대선도 그런 식으로 치러보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입이 많으면 어느 구멍을 막아야 될지 모르니까 그렇지. 줄여야 된다라고 하는 쪽이 바로 김종인 스타일인데 이 대선 쪽에서는 이 대선 메이커 김무성이 가졌던 자리를 노리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킹메이커가 돼보고 싶다고 뜨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게 또 웃기는 자리인 거죠. 그러니까 파리 때가 그래서 누구라는 권성동 장지원이라는 거예요? 그쪽 김무성은 이제 끝났잖아요. 누구예요? 거의 다 있는 사람들이 다 거기 들어가 있어요. 예. 그 하이에나 누구예요? 하이에나. 그 기준이 기준.
김종인 위원장이 보기에 안 되는 사람은 다 팔이대요. 기준이 객관적으로가 없어요. 객관적인 그러니까 없어. 지금 답답한 거지. 객관적인 지가 없다고요? 없어요. 김종인 위원장 마음이라는 거지. 김종인 있지? 위원장은 민주당 비대위원장 할 때도 그 정권을 달라. 항상 정권 달라 그러잖아요. 네, 정권을 달라고 해요. 그래서 정권을 얻어. 그리고 만약에 그 과정에서 정권이 안 올 것 같으면 언론 플레이 등을 하셔서. 그리고 이겨요 늘. 예, 네, 이겨요. 왜냐 보통은 안 하겠다는 말을 잘 안 해요. 사람 이 정치인들이라는 게 근데 안 한다고 또 가시니. 이게 당의 입장에서는 최소한 정당에서 뭘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걸 한다고 했다가 안 하는 경우는 없는데 진짜 안 한다고 벼랑 끝 전술을. 그럼 하지 말아라 그럼. 그럼 우리는 좋죠. 우리들 스타일.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당 대표가 안 돼. 그러니까 우리는 소망 못 하는 거야. 우리들. 근데 지난번에 민주당 대표하시면서 이렇게 어쨌든 잘 끌어 나가셨을 때는 뭐가 안 좋았던 거예요? 지금 미리 국민의힘도 비슷해질 것 같은데. 네, 비슷한 겁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한 10년쯤 지나면 할 얘기들이 너무나 많고 그 결과로서 지금 뭘 또 10년 있다. 우리 그때 죽을지도 몰라. 이해찬 대표와 정청래 의원이 잘렸다. 상징적으로 잘렸다. 이게 말이 안 통해요, 그분하고. 보여주는 거. 자기 생각만 옳다 그래요. 그리고 정청래 의원도 다 그 같이 뭐 야구 모자 쓰고 찍을 때 막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됐는 줄 알았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잘렸대요? 그러니까 왜 그건 모르죠. 몰라요, 아직도. 네. 싫은 건 확실하게 얘기를 하시는 스타일인데요. 지금 되잖아, 근데. 김종인 같은 경우는 얘기가 되고 있는 게 권성동이나 이런 사람들을 그냥 박아놨던 윤석열의 모습 자체가 조금 지나가면 바로 나옵니다. 그럼 저희처럼 안 감추고 나 이러다 안 간다 하는 게 적어도 한 주 내에 한 번은 나올 건데 예상은 원래 다음 주쯤에 등판할 거다라고 얘기했는데 권성동이 오늘 아침에 비서실장 임명했다라고 얘기하니까 오후에 바로 빠르게 전권 달란 얘기가 그렇구나. 미리 물밑에서 수십 번 왔다 갔다 했을 거예요. 근데 오늘 오후에 발표를 했어요. 이거 잘못하다가는 정말로 큰일이 날지 모르겠다라는 다급함이 좀 엿보였어요. 그렇죠. 정권을 안 주겠다는 신호예요. 비서실장은. 그렇죠. 예. 김종인 위원장한테 안 주겠다는 신호는 알아들었는데. 그럼 좀 있다가 별이 깨질지도 모르고 그럴 수도 있죠. 김종인 위원장은 왜 사람을 싫어하냐고. 왜 싫어하냐고. 취향 아닐까요? 취향. 전적으로 본인께서 알아서. 굉장히 놓이네요. 참고로 윤석열은 김종인 말을 안 듣는 전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11월까지 입당하지 말고 기다리다가 그쪽 후보 나오면 같이 해서 해라라고 그렇지. 요원을 했는데 그거 듣자마자 바로 답도 없이 그냥 행동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원래 맨날 안 들어요. 원래 그분은 남의 말을 안 들어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지금 김종인이 갖고 있는 딜레마가 그거고 그리고 자꾸 딴 사람들을 팔고 있는 게 홍준표도 약이 좀 올렸을 게 이건 그쪽 측근에서 들은 얘기인데 그 사심 가득이라는 음식점에서 밥 먹으면서 네 명의 마음을 모아야 된다 얘기했는데 윤석열은 남의 일처럼 아 이분들이 전화를 안 보시고 같이 밥 먹으면 좋을 텐데 뭐 이렇게 계속 소재를 꺼냅니다. 그럼 경선판에서 밀려나서 가슴 아픈 분은 아니고 그분들 목까지 제가 뛰겠습니다도 아니고 그래서 이준석이 듣다 못해서 그런 얘기하죠. 직접 부르시면 돼요. 그랬더니 아 전화를 안 받아요. 자기는 책임이 없다는 걸로 무책임하게 나가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정말 기본 얘기가 안 돼 있다는 게 20, 30대 뒤집어지는 거 이런 거에 되게 괘씸해합니다. 홍준표가 그들에게는 꼭 시트콤에서 나왔던 이순재 할아버지 같이 고집은 세지만 귀엽고 할 때는 또 하는 그런 사람 이미지가 약간 오버랩이 돼 있거든요. 근데 이게 하이에나 파리떼라는 표현이 굳이 이게 국민의힘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정치권이 여야 후보를 보면 둘 다 국회 영선이에요. 이 의미가 뭐겠습니까? 그 총 합치면 50몇 선이 무선들한테 지금 당했다. 이런 그러네요. 것도 나왔거든요. 그런데 이게 후보가 되면 이후부터 급격히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말하자면 국회 생리를 너무 잘하는 다선 의원들이 후보를 애워싸게 돼요. 그럼 그때부터 후보가 순치되는 거예요. 그당 후보로. 이제 그당 후보가 되면 조직력으로는 좋지만 국민들과 괴리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김종인 위원장이 본인이 국회의원이었으면 파리 때 이런 얘기 안 하죠. 국회의원이 아니잖아 본인이. 예,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을 지금 가장 그 신뢰도가 낮으니까 그것도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데 전체적으로 파리 때라고 싸잡아서 얘기를 해야 이게 룸이 있어야지 들어가는 거잖아요. 지금 룸 전략인 거예요. 그래서 저건 있을 수 있는 건데 이 부분은 이재명 후보 똑같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큰 민심의 바다에서 헤엄쳐야 이재명인 거죠. 이재명 후보 진짜 그 주변에 있는 그 조직이나 이런 분들은 어때요? 지금 윤석열 후보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가 지금 갖고 있는 이런 어려움 이런 게 없어요?
어떤 거요? 이재명 후보도 사실은 영선이잖아요. 그러면은 그리고 그중에는 계속 빚으라고 얘기가 되었잖아요. 근데 이제 이번에 어쨌든 간에 대통령 후보가 되어가지고 다 같이 한 팀으로 이제 움직이게끔 된 거잖아요. 그럼 내부적으로 사실은 이재명 후보를 둘러싸고 계속해서 그동안에 있어왔던 분들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또 새롭게 뭉치신 분들이 있고 막 여러 계층이 있을 거잖아요. 네, 그 일단은 그 후보 본인이 정치를 많이 모른다라고 한다면 누군가에게 휘둘리거나 여러 가지 어려움을 돌파하거나 헤쳐나가는 데 어려움이 있을 건데 후보자 본인이 그 정치를 굉장히 좀 잘 알고 감각적으로 뛰어난 것이 있는 것 같아요. 하긴 또 오래 하셨으니까. 예, 예. 그리고 이제 많은 이제 의원들 그리고 주변에 이제 정치권에 머물러 있는 여러 인사들에 대한 장점과 단점, 이런 부분은 이런 장점이 있구나 이런 것들을 잘 파악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 조금 어려움이 있지만 잘한다는 특징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일 저는 이게 이런 부분이 굉장히 긍정적이다라고 평가하는 게 뭐냐면. 후보자가 욕심을 내면 사실은 이 조직이 잘 굴러가기 어렵거든요. 그렇죠. 예, 중요 자리나 어떤 포스트에 이런 부분에 아, 내 사람 꼭 해야 된다. 아니면 후보자 아니더라도 후보자에 가깝게 도와줬던 사람들이 욕심 내면 그러는데 후보자가 그게 없어요. 다 그냥 마음대로 하라고. 김남국 의원이 수행실장 맞습니다. 하다가 지금 잘렸잖아요. 네. 그런데 저렇게 해맑게.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다. 그다음 뭐 비서실장도 마음대로 두고 수행실장도 누구든 마음대로 하라고 다 내려놓으니까 그다음에 뭐 정성호 의원님이나 가깝게 오래 그 뭐 이재명 후보를 같이 했던 분들도 욕심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캠프가 갈등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캠프 갈등에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저쪽 같은 경우 이준석이 영선이에요. 위원들이 말을 안 들어요. 근데 이쪽 당은 5선입니다. 당대표가. 그리고 지난번에 대선에서 이미 한번 경험해 본 적이 있어요. 이번에 좀 다소 크다 싶은 정도로 규모를 나눠줄지 모르지만 이건 우리가 통합하는 과정에서 필수 불가결이 이번에 어쩔 수 없었고 열심히 큰 절 길바닥에서 아스팔트에서 큰 절 처음 해봤죠. 그렇게 이재명 후보 옆에서 선거 때 엄청 했어. 자기 선거 때 모두 달토록해서 된 거야. 갑자기 놀래서 옆에 가방 집어던지고 절하는 걸 봤는데 너무 좋았어요. 그러니까 그게 네. 좋았는데 그 사람이 옆에서 안 있다. 근데도 웃으면서 얘기할 수 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든 그게 안벨 지금 정말 어떻게 보면은 그런 지혜가 모여 있는 집단이 지금 민주당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근본 있는 정당이 맞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제 선거는 또 스크럼을 짜야 될 땐 짜야 되기 때문에 그 스크럼을 짤 때는 저 후보를 위해서 죽겠다는 각오를 할 수 있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그런 스크럼도 또 필요한 거죠. 네. 그게 없으면 신속하게 또 대응하고 그럼요. 네. 곤란하죠. 빠르게. 이건 순전히 로얄티로 하는 거예요. 이게 국회의원들은 자리를 얻을 때까지 열심히 하다가 자리를 딱 얻는 순간부터 이제 느긋하고 여유가 생긴다. 갑자기 이런 속설이 있거든. 얼굴들이 떠오른다. 예. 김남국 의원님 아유 순수한 그 마음 잘 알아 이런 애가 참네요. 허전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갑자기 바쁘다가 하니까 허전하더라고요. 약간 그 퇴직한 느낌? 퇴직한 느낌. 저 얘기도 느낌? 해맑게 해. 예. 아 이게 뭐 다리도 아팠고. 예. 물론 이제 다리가 아파가지고 이제 못 나가는 것도 있는데. 그 요즘에 진짜 시간이 많겠네 이제 잘려가지고. 예. 아 이제 또 갑자기 또 바빠졌죠. 아, 또 바빠요? 그래갖고 아 이게 퇴직한 느낌이 이렇구나. 근데 이제 다시 음지로 가서 음지에서 열심히 예. 하면 되는데 저는 많던데, 뭐 이재명 요즘. 후보가 내가 박정희의 그 경제신화 얘기하잖아요. 네. 이런 거 되게 긍정적으로 봐요. 그럼요. 이념과 이념의 시대가 끝난 지 오래됐어. 이미 노무현 전 대통령이 이념의 시대가 끝났고 권력은 시장으로 넘어갔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렇죠. 계속해서 이념을 부추기는 보수 언론 같은 세력들이 있는 거예요. 이미 민생 실용의 시대로 넘어왔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가 지난번에 성공한 전태일이라고 했잖아요. 네. 공익적 박정희가 될 거다. 네, 그래서 아, 공익적 박정희. 네, 공익적 박정희. 예, 박정희의 추진력이 공익적으로 그 구현된 사람이 이재명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재명 후보가 박정희 언급을 했다 그래서 좀 후보가 걱정이 됐나 봐. 그러니까 이해해 주실 거라고 생각한다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되게 섬세한 사람인 거예요. 그러네. 예, 그래서 여러분 머리에 박아두십시오. 성공한 전태일이면서 동시에 국가 차원에서는 이게 청렴한 박정희, 공적인 박정희다. 공익적인 박정희다. 딱 이게 정확한 말이에요. 근데 마지막 지금 시간 없지만 우리가 좀 늦게 시작했으니까 하나만 정리하고 가요. 지금 여론조사 좀 이상하다고 계속 우리가 그랬잖아요. 네, 저분 했어요. 저분이 네, 방송하더라고. 네, 나 들었어. 돼요. 네, 들어봐야 돼요. KSOI에서 했던 조사 간단하게 생각하게 되면 갑자기 주말 사이 20, 30대
이재명 지지율이 확 떨어졌습니다. 응답률을 보니까 7.7%입니다. 이건 얼마든지 휘어서 바이어스 됐다라고 얘기하는 게 평균 저희가 보는 MBS 여론조사 같은 경우 23에서 28% 많을 경우 31%까지 됩니다. 근데 지금은 7.1%고 사람들이 투표할 때 곰곰이 생각해서 내가 여론조사에 임하는 게 굉장히 영향이 있을까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컨벤션 효과가 다른 건 아니고요. 길거리에서 누가 지나가면서 뭐 가전제품 삽니다. 전화번호 한참 10분 들으면 그 기억이 바로 번호가 나와요. 네. 컨벤션 효과가 그런 거죠. 지금 그래서 윤석열 지지도가 한시적으로 올라갔는데 이건 최소한 일주일은 지나봐야 제대로 된 건지 튄조사인지가 좀 나오게 됩니다. 제가 3일천하다 이렇게 이미 예언했고요. 화면 하나 보여주시죠. 네. 오늘 SBS 네, SBS 조사입니다. 네, 이게 그러니까 반나절 지나서 SBS께 나왔는데 저기서 단순 지지도는 윤석열 후보가 이재명 후보를 4% 정도 앞섭니다. 저는 그 정도는 상식적인 범위라고 생각했어요. 네. 그런데 당선 가능성을 물어봤더니 저렇게 나왔어요. 저 사진 보면서 다들 안철수는 누구야 이러고. 당선 가능성하고 그다음에 지지하는 것하고는 다르죠. 그러니까 지금 지지한다는 건 여기에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 국민들이 보기에 될 것 같은 후보? 그럼 이재명이다 그러는 그렇죠. 거예요. 되게 그러네. 그걸로 쫓아가거든요. 이유가 그래서 뭐죠 그러면? 사람들 머릿속이 복잡한 거죠. 그리고 복잡하다. 당장에 뉴욕타임즈에서 와서 이재명 후보만 만나고 가버렸다. 왜 윤석열 후보는 안 만났어요? 그거야 영어가 뭐, 안 되나? 그거 뭐 뉴욕타임즈에 물어봐야지. 내가 보기엔 영어 못할 것 같아서 그럴 것 같은데. 그거 둘러싸고도 벌써 루머다 사실 아니다 얘기가 많이 퍼뜨렸었어요. NIT가 사실은 아니라고? 아니 그렇게 나왔어요. NIT는 그렇게, 사실이에요. 그걸 막은 이유가 자기네들이 후보가 결정되기 전이었다고 했다가 반응이 없으니까 거짓말이다 식으로 지금 불안감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공교롭게도 여론조사 업체들이 PNR이 전날에는 굉장히 주소가 높은 걸로 갖다 집어넣고 이번에는 또 다른 KSOI가 집어넣고 이렇게 하는 게 보기에 따라서는 제 뭐 추론이긴 한데 아무래도 이번 주는 국민의힘이 스포트라이트 좀 받게 해주자. 왜? 홍준표도 많이 안 들어가 있고 이제 더 이상 좋아지지 않겠다고 하는데처럼 보이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KSOI 같은 경우가 의도적으로 하면 정말 큰일인데. 그런데 이강인 대표가 가고 난 다음에 이게 좀 뭔가 좀 달라진 게 확 보여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런 건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후보 4명이 경쟁을 했잖아요. 네. 그 각 캠프가 무슨 일을 하냐면 이런 내부 영업 비밀인데 영업 비밀까지 알려줘야 되겠다. 네, 알려주세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전화를 받아야 되잖아요. 네. 전화는 언제 올지 몰라. 조직이 가동돼서 그렇지. 국민의힘의 열성적인 분들이 전화기를 대기하고 받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받으면 즉시 답을 하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컨벤션 효과 플러스 대기 수요가 작용해서 컨벤션 효과만이라면 저는 SBS 정도를 예측했어요. 4, 5%. 저건 정상이고. 왜냐하면 이재명 후보는 맨날 욕만 해. 아침에 일어나면 언론이 욕해. 점심때도 욕해. 저녁에도 욕해. 메인 뉴스에서 욕해. 이런 상황이잖아요. 네. 그러면서 또 30%대의 지지율이 박스권에 갇혔다고 욕해. 이런데 거꾸로. 윤석열 후보 되고 나서 그 다음날 제가 토론회에 나갔는데요. 토론회에서 윤석열은 누구인가 그리고 대통령 됐을 때 하는 짧은 영상까지 틀어주더라고. 이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그런 컨벤션 효과가 있죠. 일부. 그러나 더 중요한 건 그 대기 수요까지 같이 작용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3일 천하라고 예언했는데 반나절 천하가 됐다고 아까 찡코 먹고 왔죠. 쫑코. 코를 네, 뭐 코멘트 하실 거 있으세요? 오랜만에 그러나 하셔서. 저희는 뭐 긴장하고 그럼요. 끝까지 겸손하게 예, 절박하게 뛰어야 된다. 그거는 예. 정말 겸손하고 정말 절박하고 정말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네. 바닥민 심을 들어보니까 또 조심하셔야 되겠더라고요. 네. 아니 부동산 네. 심판 선거로 만들 거고 네. 사실 부동산에 대한 분노가 어떤 거냐면 내 집이 올랐어 강남에. 이 사람들은 원래 싫어 민주당이. 세금을 많이 내. 더 싫어. 예, 제 친척 중에 집값이 20억이 올랐는데 나 안 팔 건데 왜 세금 많이 걷냐고 하네. 내가 야 나는 집값이 그렇게 오르면 춤추고 나 세금 더 내겠다. 네. 그랬더니 넌 없어서 그래. 없어서 그래. 그래서 싫어. 그래서 싫어. 남양주 우리 집은 집값이 많이 올랐잖아요. 그리고 거기도. 아, 아니요. 강남에 20억 오를 때 남양주 5억 오르는 거야. 덜 올랐다고 또 난리예요. 엄청 오른 거잖아. 20억 덜 올랐다고 화내. 네. 그러니까 이게
이 부동산 관련하여서는 긍정적인 평가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다만 이재명 후보가 정책 결정자는 아니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살짝 비켜 있기 때문에 이제 빨리 이재명포 부동산 대책이 나오면 이 부분은 이제 상대적으로 조금은 나을 수 있죠. 그래서 그게 저는 좀 기억에 남더라고요.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는 것의 의미는 뭐냐 물어보니까 23% 정도는 정권 교체다. 그다음 60몇 퍼센트 정도는 정권 재창출이다. 근데 그 23%가 중요한 거예요. 23%에 이제 그 바로 그 부동산 대책이니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리고 저희가 지금 긴장하고 있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게 제가 못 만들어야 된다고 얘기했던 게 12월은 굉장히 힘든 전투가 될 거예요. 예산안이 크면서 도대체 돈 걷어다 난리한다 했지만 그거보다 더 큰 게 종부세 고지서가 11월 말에 날라옵니다. 종부세. 그러면 뭐 우리 얼핏 보기에 집 가격 많이 안 오른 분들 모르실 텐데 한 2천만 원 세금 나오던 게 뭐 지금 언론의 추정에 따르면 엄청나게 안 좋은 조건이라면은 1억까지 오를 수도 있어요. 뭐 그 정도 오르고 6천, 8천 뭐 이렇게 네, 나올 거라 얘기를 하게 되면 돈을 생돈을 뜯기는 것처럼 되면 그렇게 되면 그 양반들은 굉장히 떠들고 다닙니다. 그렇죠. 얼마 안 되고 그 소리가 얼마 안 되는데도 나라가 무너진 것처럼 떠들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를 대비해서 지금 저희들이 대비를 하고 있는 중이에요. 네, 제가 아까 SBS 얘기했잖아요. 이 조사 개요를 제가 다시 봤더니 이게 유선 RDD가 네. 유선이 14%나 들어간 건데 그런 거예요. 14나 15% 유선을 네. 요즘 유선 다시 복권가 봐요. 지금 우리 김남국 의원님 가셔야 된다고. 우리 끝나고 저희 마무리 주면 돼요 이제. 네. 자 이제 그럼 앞으로 잘하겠다. 네, 이제 도전해야 된다. 지금 121일 내일이면 120일. 지금 무슨 회의하러 가세요? 법사위 지금 내일 전체 회의가 있어가지고요. 줌 회의 지금 8시부터 네, 여러분 지금 우리의 또 안 들어온다고 지금. 네, 김남국 의원님 지금 가셔야 된다 그래서 저희가 서둘러서 정리해 원래 우리 네, 김남국 때문에 쉽지 않아요. 빨리 끝내는 거예요. 김남국 때문에 몰려가는 누나들의 농간입니다. 원래 지금 8시에 끝내려고 그래요. 대선회 마지막으로 인사 한번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인사하세요. 인사 네. 대표로 하세요. 네. 네 오늘 늦은 시간까지 이렇게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여러 가지 좋은 의견이나 당의 또 의견 정책 같은 것들 있으면 언제든지 전달해 주십시오. 노영희 누님께 후원금은 다 쳤어요? 야, 후원금 다 쳤습니다. 아, 여유 있다. 한 번도 안 냈는데. 네, 의원실로 여러 좋은 의견이나 아이디어 전달해 주시면 꼭 반영해서 꼭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야, 3억 찼다는 거. 아니, 이게...